오늘 눈에 관한 뉴스 중에 이제 막 눈을 치우고 그러다가 잠자리에 늦게 들다 또는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었는데요. 바로 hit the bed가 돼요. bed 하면은 침대인데 hit the bed 침대를 치다 그것이 아니라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잠자리에 들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it 이러면 뭔가 이렇게 좀 동작적 느낌을 준 것이고 hit the bed 이제 let's go to bed, go to bed 하고 똑같은 거죠. 잠자리에 들다라는 뜻입니다. 뭘? 그래서 이걸 먹어보려고 우리 아들 아가씨 배가 불러서 많이 못 먹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들어주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표현을 아는 건 좋습니다. 그쵸? 아까 전에 나왔던 hit the bed 그쵸? fly off the handle 이게 이제 표현이 나와서 기억하는 건 좋지만 이것을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hit the bed라는 표현, 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표현이 뭐예요? go to bed라는 표현 있죠? go to sleep. 이런 표현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fly off the handle이라는 게 화나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화나다 하면 생각나는 표현이 뭐가 있어요? mad, angry 이런 표현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스피킹할 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피킹할 때는 좀 간단한 표현으로 사용하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자. 사실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면 여행 갔을 때 여러분들이 괜히 이디엄이나 슬랭이나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누구나 알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You should go, just go, go out, really, the world is your oyster. Kick up your heels, paint the town red. You need to learn some new slang. You should go, just go, go out, really, the world is your oyster. Kick up your heels, paint the town red. You need to learn some new slang. You should go, just go, go out, really, the world is your oyster. Paint the town red. Paint the town red. You need to learn some new sl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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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줘야지. 자, 여기, 알지. 빨리! Ready? 제이나, 빨리. 어? 2, 간다, 간다, 빨리! 야, 돼지! 와! 예! 몇 번, 몇 번? 야, 돼지, 돼지! 와! 오! 오!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없어! No, there is nothing to eat! 야, 빨리 가야지, 지현아. 빨리 가자. 가, 가봐. 빨리 되지 마, 지현아. 이야.